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프로듀서 민켄, 자영업자 조지입니다. 아니 혹시 우타이테라는 말 들어봤어? 완전 처음 듣지. 어. 태어나서 처음 들었어. 태어나서 처음 듣는데? 왜 얘기를 하냐면 오늘 우리가 리뷰할 음원들하고 관련된 단어라서 내가 한번 쓴 물어본 거야. 나도 몰랐어. 내가 알아보니까 우타이테는 일본의 서브컬처계에서 종종 사용되는 인터넷 신조어로 2000년대 후반부터 니코니코 동화 등의 그 노래를 했다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이래. 노래를 커버해서 쉽게 얘기하자면. 그래서 넓게는 일본의 서브컬처 음악을 커버해서 부르는 사람들까지 사용한다. 일반 대중음악 가수는 우타이테라고 칭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우타이테들은 주로 일본 대중음악, 보컬로이드 음악, 자작곡 등을 직접 불러서 니코니코 동화, 유튜브, 틱톡이나 트위터 등 SNS 블로그 등에 업로드를 한다. 오늘 겨룰 그 음원들이 전부 우타이테 출신의 나름 또 야무지게 짜보긴 했네. 약간 컨셉을 짜봤지. 겨룰 좀만 묶어보려고. 그래, 늘긴 늘었다는 생각이 좀 맞아? 오늘 우리가 세 곡을 들어야 되는데 우타이테 스페셜 처음이다 보니까 이 세 아티스트의 역대 인기가 제일 많았던 노래들로 뽑아온 거야. 조회수, 스트리밍 수 이런 거. 기대되는 순위 경쟁이 있겠네. 치열하지 않을까? 아티스트들 나열하자면 야마, 이브, 아도 다들 임팩트가 있어. 야마는 야마가 있고 아도는 아도 치겠다. 첫 번째, 2020년 4월 17일에 발매한 야마의 하루오 치게로 봄을 고하다. 들어보자. 어우 좋아. 엄마 이거 몸이 들썩들썩 거려버리네. 어우 인기가 많았을 것 같구만. 아주 활기차게 시작해버려 음악이. 좀 놀랬어? 확실히 되게 리드미컬하네. 노래 맛있게 잘하시네. 딜리버리도 좋은 것 같아. 후렴? 후렴이 좋다. 임팩트가 진짜 야마가 있어버려. 스티스트가 야마라고 하면서 야마가 엄청 많네요. 사비에 공감 못할 수도 있는데 나는 약간 우타다이카로도 생각났어. 난 요아소비도 살짝 생각났어. 좋아. 매력적인 곡이었네. 봄을 고하네 정말. 아니 근데 여름에도 어울리네. 역대 차트 순위가 스포티파이 바이러스 탑 50에서 1위, 빌보드 재팬 다운로드 송 6위, 빌보드 재팬 핫백 7위, 빌보드 재팬 스트리밍 7위. 2021년 올해 1월에 스트리밍 누적 조회수가 1억회로 돌파했대네. 엄청나네. 그러니까 임팩트가 있고 정말 야마가 있네. 야무지다. 이번 타자는 2020년 10월 3일에 디지털 싱글로 발매한 2부의 카이카이 키탄, 우리나라 말로 회회기당. TV 애니메이션 주술회전 오프닝 테마 곡이었고 작사 작곡에 2부 씨가 참여를 했네. 어우 락이야? 어우 락이네. 오우. 아 이런 이펙트를 매겼구나 보컬에다가. 멋있네. 굉장히 카리스마가 느껴지네. 애니메이션이랑 분위기가 굉장히 잘 어울렸겠어. 우리가 지금 영상 마치고 있잖아. 오우 노래 멋진데? 오우 나 이런 노래 좋아. 이런 분위기 부려. 좋은데? 힘이 느껴져서 좋다. 음악에서 뭔가 전진해가는 에너지가 되게 좋은 곡인데? 뭐야 이거 장르가 락이 아닌라고 봐도 되겠다 약간. 아니 되게 멋있구만. 이 음악이 되게 유니크하네. 와 대표곡 같네? 이런 전개도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이런 스러운 느낌 좋고 다시! 멋있어. 이렇게 치고 나가는 거 되게 멋있네. 아니 그리고 이 영상도 되게 멋있다. 아 음악이 멋있다. 이게 멋있단 말은 몇 번 하는지 모르겠다 지금. 임팩트가 오늘 대단한데 곡들이? 그러니까 나 사실 도입부에선 약간 기대 안 하다가 전개가 점점 흐를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약간 왔지. 느낌 왔지.
이 만화를 좋아하면은 이 노래 사랑할 노래를,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약간 느낌? 그런 느낌이야. 맞아. 그리고 요것도 기록을 보면 2021년 3월 15일자로 스트리밍 누적 조회수가 1억회를 이것도 돌파를 했어. 그래서 요걸 기념해서 3월 26일날 첫 공개 라이브 공연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를 했다 그러네.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이런 거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 순위는 빌보드 재팬 다운로드 주간 5위, 빌보드 재팬 스트리밍 주간 6위, 빌보드 재팬 핫100 주간 7위. 순위가 이거보다 높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오늘의 마지막 타자 아도의 우세와 2020년 10월 23일날 발매했고 작사 작곡에는 슈도우 요분이 작사 작곡 참여했고 요 곡에 대해서는 참고로 우리가 요걸 알고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아. 아도 본인이 당시 고교생이었던 상황에서 지금까지 자신이 느껴왔던 분노의 감정이나 싫었던 것들을 떠올리면서 노래를 불렀다고 하네. 그럼 뭔가 분노가 느껴질 수 있다는 거네. 그러네. 화가 느껴진다. 그치? 분노 느껴지잖아. 오, 감정이 제대로 하셨네. 공격적이야. 아니 근데 보컬 음색은 고급진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데 봐. 멋지네. 후렴이 나오나? 후렴. 이게 후렴이구나. 요 멜로디가 난 좀 친숙한데? 우리나라 가요에 조금 비슷한 그래? 결이 있어서 솔직히 약간 무서운 감도 없잖아. 그 생각도 들었어? 이 노래 미사씨가 불렀어도 어울리지 않았을까. 어우 근데 이거 기술 배우는 것 같다 야. 에 이런 거 봐. 거침 없다 아주. 부숴버릴 것 같아. 악에 맞춰서 약간 노래를 하는 느낌이 확 들어버리네. 이 곡은 티아라의 너 때문에 미쳐라는 노래가 있어. 내가 미쳐 기억날 거야 들으면. 요 도약 부분 때문에 그 곡이 연상이 된다 이거지. 요 곡은 빌보드 재팬 핫100 1위 주간 1위, 빌보드 재팬 다운로드 송 주간 1위, 디지털 싱글 오리콘 주간 1위, 오리콘 스트리밍 주간 1위, 다 1위. 그래, 그 분노의 진정성은 정말 충분히 느껴져서 그래서 또 스트레스도 풀려서 더 인기가 많았나? 약간 일본은 컨셉이 뭔가 딱 해가지고 의도한 바가 맞아떨어지면 인기가 되게 많은 거야.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들었을 때 스트레스가 또 풀리는 게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 그치? 막 짜증이 났을 때 한번 들으면 속이 좀 뻥 뚫릴 것 같은. 자, 순위 발표 갑시다. 3위 하나, 둘, 셋, 아도. 너 2부? 난 아도. 2위, 하나, 둘, 셋, 야마. 이렇게 달랐다고? 조지의 1위는? 야마. 저의 1위가 2부예요. 야, 근데 이거 소름 끼치는 게 진짜 짠 거 아니잖아. 이거 완전 역은 완전 다르잖아. 다르잖아. 나는 2부 들을 때 이게 3등이 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 2부가 솔직히 3등인 이유는 노래가 좋았다? 근데 취향으로 가면 1등은 난 야마였고 그래서 1등이 야마고 유니크함으로 가면 1등이 아도였어. 그래서 3위가 될 수밖에 없었구나. 그치? 이게 2부가 내 3위가 아도였잖아.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어떤 노래를 들었을 때 어떤 노래가 연상이 되면 난 그 좀 매력 못 느낀다고 한 것도 컸고 악에 바치고 이런 감정 익스프레션 너무 좋았는데 그게 내 취향 쪽하고는 굉장히 이질감이 있는 쪽이라서 연상되는 곡도 있고 이래버리니까 그냥 자연스러운 3위가 됐고 그리고 2위는 야마인데 취향 쪽에서는 또 야마가 세 곡 중에서 제일 내 취향의 곡이기도 했는데 이 딱 남아있는 느낌이 곡을 딱 들었을 때 내가 찾아들 것 같은 게 2부였던 거야. 근데 2부가 들을수록 곡이 그러니까 이렇게 점점 흐를수록 더 호감 쪽으로 와닿고 막 더 이렇게 스며든다 그래야 되나? 내 취향의 곡이 아니었는데도 너만 느낀 게 아니야. 아 그래? 근데 어쨌든 넌 3위를 줬잖아. 그치. 이유가 있었지만 근데 그게 난 너무 크게 와가지고 취향의 곡이 야마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기고 올라올 정도의 여운이 있었다. 요게 대표곡들이잖아. 근데 또 내가 또 이렇게 서칭해보니까 또 이렇게 신곡들이 있더라고 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곡들로 한번 또 묶어서 겨뤄보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기대가 돼. 아, 나는 아도가 진짜로 놀라웠던 게 이런 곡이 이런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있구나 라는 게 좀 대단하다고. 아 그러니까 아까 1위 다 했잖아. 올킬이었잖아. 조지에겐 그거 너무 세고 막 그러면 딱 요 분위기에 곡이 한국의 음악 시장에 나왔다면 과연 그 기록들을 세울 수 있었을까 뭐 이런 거잖아. 어... 쉽지 않지.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아, 안 되지. 안 된다고 봐. 솔직히 나는 솔직히 더 확신할 수 있어. 어, 나라 정서도 다르지만 세 곡 중에 우리나라에서 했으면은 나는 오히려 그 야마곡이 야마가 제일 우리나라에서는 정서에 맞지 않았나. 어 근데 나는 지금 이브라는 뮤지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어. 곡이 너무 멋있었어. 하여튼 어 되게 오늘 프레쉬했던 좀 우리 안에서는 나름 신선했잖아. 그럼 여러분들 그 오늘 저희가 들은 세 곡은 꼭 풀 버전을 유튜브를 통해서나 어떤 음원 플랫폼으로 감상을 해주시면 공감하실 수도 있고 그럼 더 재밌게 볼 수 있을 거예요. 미키는이 좀 야무지게 아, 그래? 신경 써서 준비했다라는 이렇게 해외 팀을 묶은 것도 그렇고 또 나름 또 미키는이 잘했다 이 부분은 그래요. 여기까지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야무지게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아티스트의 또 다른 음악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